네, 200페이지에 이제 73회에 이런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수 있죠. 우리 회계 정보 용역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첫 시간대부터 얘기했던 거죠. 회계의 목적, 다음에 어떤 1번이겠습니다. 그쵸? 야,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뭐 풀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재무제표 종류 한번 계획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재무제표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둘째, 손익계산서. 셋째, 자본변동표. 넷째, 현금흐름표. 다섯째, 주석. 이거는 뭐 우리가 첫 시간부터 뭐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외울 때 뭐, 제 손자가 현주다. 뭐 이렇게 제가 앞글자 따서 외우라고 했죠. 제가 뭐, 얘기 다 드렸던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몇 번이죠? 1번이죠. 여러분, 학계장의 시간표는요, 상관하세요. 학계장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옛날에 얘기했죠.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무에 가면은요, 뭐 의무적으로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적인데, 다만 실무에서는 거진 다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다음 개념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대변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이제 거래의 판로수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 보세요. 답은 뭐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왜? 바드럼하고 차량망고는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의 증가는 항상 어디예요? 차변이죠, 차변. 그럼 1번은 차변이고 2번도 차변이니까 결국 뭐예요? 1, 2번은 답이 아니죠. 그리고 발생액이 대변에 나타난다. 비용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그럼 기부금도 차변이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증가나 발생액이 대변에 나타난 게 누구냐 묻고 있으니까 취급보험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기억나십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늘 이런 게 강조했던 거죠. 누구 있습니까?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조건, 채용. 요 다섯 가지 기억나시죠?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조건, 채용. 여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은 키워드를 좀잘 보세요. 그러면 키워드가 1번 어깨요. 기계장치의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했다. 그다음에 가치가 감소한 게 감가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붕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은요, 그냥 뭐다 붕괴를 안 하는 것들이죠. 근데 1번에는 감가상각이고, 자, 3번 볼게요. 거래처에 상품 200을 외상으로 매입했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예요? 재산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래가 되겠죠. 4번에 결손 아동을 돕기 위해서 10만 원 기부했다. 뭐 10만 원만큼 뭐 돈이 나가던 물건이 나가던 재산을 감소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래죠. 그럼 거래가 아닌 것은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무니까 이번에 계약이라고 돼 있죠. 계약하다. 계약을 하는 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 5번. 가와 관련된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이 무엇이냐. 그럼 가가 유동부채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유동부채 뭐가 있을까요? 1번에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답은 1번이죠. 그쵸? 뭐 조금 이제 우리가 그 뭐냐 좀 쉽게 푼다면은요, 물론 계정과목 적용으로 가가지고 그 유동부채 어디 있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외상매입금 지우고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외울 수 있는 것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 단기차입금 쭉 내려오면 단기차익은 돌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전 이걸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사채하고 임대보증금은 참고로 이제 뭐 사채는 우리가 전산 세무에서 거의 배우기 때문에, 그쵸?
요거는 이제 그냥 암기만 하나 하라고 했죠. 4차는 여러분들 비유동무체입니다. 3번에 장기 붙는 거는 거진다 비유동무체이죠. 그럼 4번은 왜 하니까요? 4번은요, 참고로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은 부채가 아니고 자산이기 때문에 4번이 뭐다? 자본도 참보다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쌤이 얘기했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분개를 하고, 분개를 하고 나면은 정기를 내놔. 그쵸? 그럼 분개하는 창구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분개하는 창구의 이름이 분개장이잖아요. 이건 알고 있죠. 1시간부터 했으니까 계속 얘기했죠. 그럼 전기를 하는 장부는 뭐예요? 전기장이에요. 전기장판.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전기를 하는 장부의 이름은, 미안해요. 좀 개그를 찾는데 재미가 없네요. 자, 그러면 전기를 하는 장부는요, 전기자 이런 건 없고요. T자 계정이 쌤 그때 옛날에 전기 수업할 때 T자 계정이 엄청 많았잖아요. 맞죠? 요 T자 계정이라고 있죠. 요 계정이 뭐라고요? 모여있는 전체의 원장. 이거 뭐라고 합니까?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자, 7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좌 자산 첫 번째 현금 공부할 때그 쌤이 이제 언급을 좀 드린 게 있죠. 요게 이제 이론 문제로 좀잘 나오니까 여러분도 좀그 외워주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우리 요네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죠? 자, 첫째는 뭐? 현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잘안 나면 그냥 예금 붓는 거라고 했죠? 보통 예금 당장 예금. 그렇죠? 요거는 이제 현금이고요. 현금성 자산은 이제 몇 번입니까? 2번에서 4번까지. 그렇죠? 요까지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현금이고 얘들은 뭐다? 현금의 성격이 있는 자산이다. 맞죠? 그러면 2번, 3번은 이제 기억날 거고요. 4번에 또 하나 뭐 있다고 했죠?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있다고 그런 얘기 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CMA 그런 얘기 했을 건데. 그쵸?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요. 당좌자산 페이지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43페이지에 가시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 43페이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3번이죠. 비품은 유형 자산이죠. 맞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거의 점수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8번은 매입처에서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한달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분개할 때 대변에 기입될 계정과목으로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분개 그냥 되죠? 차변에 뭐 들어와요? 차변에 상품 들어오죠. 맞죠? 얼마? 여기 잘안 써죠. 50만 원. 그렇죠? 그럼 한달 후에 주기로 했으면 대변에 뭐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죠. 근데 대변에 기입될 계정과목을 묻고 있으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글자가 좀 이상해서 미안해요. 자, 9번. 상품을 500에 판매하기로 하고, 여러분, 상품을 500에 판매하기로 하고지. 맞죠?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래가 아닌 것은 뭐였습니까?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무 중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이거는 약속이라든지 계약이죠. 계약 아니면 약속이죠. 그럼 이까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분개해야 돼요. 계약금 10%, 500에 10%면 50만 원이죠. 이거를 어떻게 했다?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약금 받는 거는 분개라고 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선수금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거래처는 나입니까? 타인입니까? 그렇죠. 타인이죠. 그러면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타인 발행 수표로서 현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죠. 들차 나대. 들어온다 차변.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세요. 근데 이거는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10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와,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그 정의가 정말 중요했죠. 첫째는 뭐예요? 영업이 목적이었죠. 판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판매가 목적인 자산은 누굽니까? 재고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재고 자산입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는 뭐죠? 영업을 목적이죠. 판매가 아니고 영업을 목적이에요. 둘째는요, 1년 이상 사용해야 되고요. 셋째는요,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생산을 목적으로 보여야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기계장치. 맞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다음에 거래 결합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거래 판례서만 외우면 되죠. 이건, 야, 이런 건 진짜 그냥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거래 팔려서 모르는 분 없죠? 자, 그럼 이게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 결합관계에서 그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맞죠?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아, 이거 참 1번 맞죠? 1번. 왜 이러지? 미안합니다. 자, 1번이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이거 그냥 거래 판례서만 외우면 되는 거죠? 맞죠? 잠시 좀 선생님이 좀 착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판례서인데, 뭐 이거 외우시는 분들, 이제 참 이거 외우지 못하신 분들 없죠? 그럼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자산의 감소는요, 대변이고요. 자산의 증가가 참이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바뀌었죠, 그렇죠? 바뀐 겁니다. 오케이. 자, 2번, 12번. 옴 할인에 대한 분기로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옴 할인의 회계 처리보다 매각 거래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 상사가, 한국 상사의 입장에서 분기하라는 얘기죠? 그럼 한국 상사가 국민은행한테 바드럼을 할인하려고 바드럼을 주었어요. 그러면, 요건 4개 중에서 대변인보다 바드럼이 10만 원 나가야 되는 분기는 몇 번입니까? 1번과 2번밖에 없죠. 그러면은, 1번과 3번밖에 없죠. 그러면은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상사가 국민은행한테 가가지고 바드럼을 주면서 있잖아요. 돈 내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일단 바드럼이 대변인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뭐라고 합니까? 맨입으로 수수료 내고 하죠. 그때 수수료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할인료라고 해요. 할인료. 그러면 할인료를 떼고 나머지를 당좌익으로 이체해주겠죠. 그럼 나한테는 당좌익이 들어오겠죠. 얼마? 9만 5천만 들어오겠죠.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죠. 우리 이거는 2분기를 모르더라도 일단 10만 원 들어와야 돼요. 9만 5천 들어와야 돼요. 한국 상사 입장에서는 5천 원 떼고 들어왔으니까 9만 5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그럼 이제 요건 어떻게 된다? 나머지 5천 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우리 그 얘기했죠. 만기에 찾으면 추심이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공개하고 만기일 전에 찾으면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바드럼을 갖다가 팔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처분했다라고 본다고 했죠. 그러면 처분 손실로 선생님이 그 이름을 붙여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요게 답입니다. 자, 13번. 다음 중, 자, 인출금 계정이 나타나는 거래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출금이 뭐예요? 그쵸, 개인 사업자가 그냥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그럼 보세요.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맞죠? 그럼 다음 몇 번인가? 4번이죠. 이거는 업무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인출금이 아니죠. 여러분, 인출금이 무엇입니까? 사장님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가 뭡니까?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럼 자기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회사 돈 가지고, 자기의 뭐 자녀의 학원비를 회사 돈으로 납부하거나, 자기 주택에 대한 뭡니까? 전세를 마음대로 납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인출금 계정. 인출금으로 우리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죠. 뭐 다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중 비용에 이연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 별표. 요거는요, 그 전산 회계에서도 좀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결산 정리 공개 배울 때 기억나시죠? 수익과 비용에 이연이 있었고, 수익과 비용에 발생이 있었죠? 맞죠?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지금 집이겠죠? 자, 우리 그 결산이라고 하는 그 이론 파트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죠? 한번 잠시 볼까요? 같이 끼고. 자,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 결산 이론 보이십니까? 거기에서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121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자, 121, 12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문제 푼거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익과 비용을요, 어떻게 했다? 너무나 많이 받았거나, 너무나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주면은 상대 비용이고, 너무나 많이 받으면 선수 수익이다, 라고 했잖아요. 요거 기억나시죠? 근데 수익과 비용의 발생은요, 이거는 이제 너무나 적게 주었거나,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게 받으면은 미수 수익이고, 적게 주면은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했는가 하면은, 이거. 지금 문제가 수익과 비용에 이연을 묻고 있잖아요. 이연. 그러면 이연에 해당하는 개념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연에 해당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선급 비용이나 선수, 여기 이연이라고 돼 있죠. 선급비용이나 선수 수익이라 되겠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급이나 선수란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선급이나 선수란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몇 번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니까 선급이나 선수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몇 번이다? 선급 선수 들어가는 게, 1번하고 3번이잖아요. 그럼 절대로 2번과 4번은 답이 안 되겠죠. 그럼 선생님, 답이 두 개인데요? 아니죠, 왜? 얘는 그냥 비용의 이연만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임대료하고 보험료 둘 중에서 누가 비용이에요? 보험료가 비용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1번이죠. 근데 비용의 이연이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인 회사가 결산 때 계산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문제 풀면 되죠? 뭐 공식으로 푸는 거 외에는 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식이 이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정액법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액법은 공식이 뭐예요? 불러봅시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그 다음이죠. 잔존 가치, 그렇죠? 나누기 뭐예요? 내용공수잖아요. 아니면 뭐 내용연수분해, 그렇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자, 취득원가 얼마예요? 900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근데 문제는 전기에 우리가 샀다는 얘기는요. 전기에 샀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1년을 꽉 채웠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겸된다. 3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해야 되는데 잔존 가치는 없다고 돼 있죠? 그럼 0이에요. 이게 되겠죠? 그럼 나누기 이제 어떻게 한다?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내용연수는 몇 년? 5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 5, 6에 30이니까 600이 답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60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 했네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83회 맞습니까? 예. 이론 문제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이제 몇회 74회를 이제 풀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